오늘은 고등학교 첫 등교날. 민기랑 4년 만에 보는 날이기도 하다. 민기는 반에서 제일 작아서 별명이 난쟁이였는데. 야. 내가 많이 챙겨줘야지. 이슬. 어? 그새 얼굴 잊었냐? 어떻게 초딩 때랑 이렇게 똑같냐? 초등학교 이후로 키가 1cm도 안 컸어. 넌 얼마나 컸냐? 거의 35cm? 부럽다. 넌 그대로라 귀여운데? 귀여워? 초딩 같다고. 4년 만에 만나서 선 넘기냐? 4년 포함 7년 친구인데 선이 있냐? 키만 컸지 인성은 그대로야. 이는 아니고. 이제 난쟁이는 너가 해야지. 아니 좀 유치하니까 더 인싸스러운 별명으로. 뭐? 팔걸이. 아, 목 아파. 너 때문에 계속 내려다봐서 목 아프잖아. 야, 나도 너 때문에 계속 올려다봐서 목 아프거든. 그 자켓 말이야. 자켓 뭐? 원래 그거 치마를 다 가리는 게 아니지. 1학년이라 사이즈를 크게 산 건가? 사이즈는 맞는데 디자인이 길게 나와서. 어디서 주워 입은 거 같잖아. 너도 바지 짧아서 이상하거든? 아 이거 교복인 줄 알고 슬랙스 입고 와서 그래. 일반 옷은 짧아? 거의? 허리만 맞추면 다 7부대. 난 제일 작은 거 사도 너무 큰데. 근데 왜 3년 동안 연락 안 한 거야? 번호도 바꾸고. 뭐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처음에 DM으로 연락 왔을 때 너 아닌 줄 알았어. 아니 나 유튜브 보는데 너 나와서 놀라 자빠질 뻔. 봤구나. 배우하려고? 아니 그냥 알바로 하고 있어. 어울리더라. 진짜? 너 눈치 진짜 없잖아. 눈치는 누가 없는데. 내가 뭐? 됐다 됐어. 나중에 하고 싶은 건 있어? 스튜어디스. 그거 키 기준 있지 않냐? 작은 스튜어디스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겠지. 아직 20살 안 됐으니까. 아 그래 우유. 우유 많이 먹고 잘 자면 클 수도 있어. 진짜? 야 나도 그렇게 30cm 컸다. 당장 우유 사러 가야겠어. 너도 하나 먹어. 왜 이래? 나 너 보려고 일부러 여기 온 거야. 처음부터 좋아했어 너. 그럼 4학년 때부터? 나랑 사귀자. 어? 어때? 떨려? 설레? 뭐? 아! 또 이런 장난치면 진짜 죽는다. 아, 장난 아닌데 고백 연습인데. 아. 어? 세영이다. 박세영. 어? 너 우리 학교였어? 와 개소운. 너 여기서 멀리 살잖아. 여기까지만 오는데 1시간 반 걸린다. 근데 왜 여기 다녀? 혹시 나 보러? 그래 너 보러 왔다. 이 사람한테 고백하려고 연습한 거구나. 이쁘다. 사촌 동생이야? 귀엽다. 야 얘 우리랑 동갑이야. 아 미안해.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대. 넌 웃지 마라. 왜? 너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럼 누구 때문인데? 아니, 마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할 얘기 뭔데? 여기선 좀 그렇고 잠깐 시간 돼? 이따 연락할게. 잘 어울린다. 고백 했으려나?
어, 슬! 왜 도망가? 도망간 거 아니거든. 아님 뭔데? 네가 데이트하다가 날 쫓아왔잖아. 데이트? 세영이랑? 나 이 바람둥이야.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네가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헷갈리게 하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좋아해 너. 어?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세영이는? 지금 이 꽃도 이거 넣어주려고 세영이한테 부탁한 거야. 세영이네가 꽃이 파거든. 자. 그럼 고백 연습은? 너한테 하려고 연습한 건데. 누가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 연습하냐? 당연히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 연습을 해야 가장 확실하지 않겠냐? 그러네. 그래서 고백은? 한 3일 정도 생각해보고. 3일? 와, 너 진짜 의리 없다. 여기서 의리가 왜 나와? 친군데 3일을 지옥을 보게끔 해야겠냐? 내 맘이지. 자꾸 그럼 일주일 한다. 아, 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 뛰었더니 배고파. 고백하네. 맞아. 왜 깨어 있어? 떡볶이. 고백이랑 배고픔이랑 뭔 상관인데. 떡볶이 콜. 야. 왜? 고백은? 생각해본다 그랬잖아. 3일만 생각해본다며.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허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거절인가? 아니야. 그럼 그게 그게 뭔데? 응. 응? 오늘부터 1일? 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사람들 보잖아. 뭐 어때? 사귀는 사이인데. 어? 심장 소리 들려. 어떤데? 완전 빨라. 내가 원래 심장이 좀 빨리 뛰어. 원래 키가 크면 심장이 더 빨리 뛰나? 어, 이게 피를 멀리까지 내보내려고 좀 빨리 뛴대. 그래? 처음 듣는 소린데. 암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너 손 되게 작다. 너가 쓸데없이 큰 거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치. 내 동생보다 작은 거 같은데? 동생이 몇 살인데? 중1. 14살? 응. 에이, 아무리 그래도 중1보다 작겠냐? 아니야, 키도 너보다 커. 키가 몇인데? 167. 아, 너네 집안이 막 다 키가 큰가 보구나. 아닌데? 나랑 동생만 큰데? 하긴 우리 집도 부모님은 두 분 다 크신데 나만이. 자. 뭐 하는 거야? 침대 눕혀주려고. 야, 부끄럽잖아. 뭐 어때?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 멋있네. 내가 싫어? 응. 왜? 내가 작아서 싫어? 아니. 그럼? 표현을 안 하는 게 싫어. 뭐? 너 스스로 솔직하지 못한 게 답답해서 못 만나겠어. 내가 앞으로 표현 많이 할게. 늦었어. 난 이제 널 좋아하지 않아. 민기야!
그런 표현 많이 할게. 오늘은 민기 생일이자 첫 데이트. 근데 이건 좀 아닌가. 아, 작년에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닌 거야. 이건 너무 어른스러운가. 아, 이건 좀. 역시 첫 번째가 제일 낫네. 민기야, 오늘 너 생일 맞지? 어? 다솜인가? 야, 다솜아! 웬일이야? 바빠서 시간 없다던 놈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네 동생이야? 귀엽다. 야, 네 여친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쁘다. 키도 나보다 크네. 언제부터 사귄 거야?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이나?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내가 왜 너한테 말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갑자기 너 여친 생겼어? 하고 물어보냐? 그런가? 야, 섭섭하다 진짜.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 데이트 중 아니야? 맞긴 한데 소개시켜줄 겸 같이 가자. 그래도 괜찮아... 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너 그때 그 에어팟이야? 어, 완전 잘 쓰고 있지. 그 에어팟? 아니, 예전에 우리 대학 축제 가서 커플 게임에서 1등해서 받았어. 커플 게임? 둘이 사귀었었어? 그게 아니라 그 1등 상품이 에어팟이었거든. 그래서 커플인 척 하고 나갔어. 어차피 우리 뭐 공식 커플이었고. 그렇게 말하면 쓰리가 오해하잖아. 아니,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게 우리가 1년에 300일은 붙어있었으니까 처음엔 애들이 너네 그냥 사겨 이러다가 사귄 걸로 뭐 칠게 이런 식으로 취급당했고. 아니 근데 우리 뭐 절대 사귀거나 뭐 여자 남자로 보인 거 그 절대 아니야. 너도 얘 키랑 얼굴 보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야, 완전 허당이야. 쓰리 오해하잖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둘이 되게 친한가 보다. 옷도 둘 다 핑크네. 우리 중1 때부터 친해서 거의 뭐 불알? 그냥 절친 정도. 야, 말 좀 가려해라, 어? 야, 너야말로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뭘? 아, 맨날 잔소리 하잖아. 아, 네가 자꾸 하게 만드니까 그렇지. 나라고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어? 학교에서 봐. 보긴 뭘 봐. 이제 아는 척 하지 마. 너 절교야. 왜? 여친 있는 놈이 무슨 여사친이냐? 아이, 괜찮아. 슬, 안 돼? 아, 괜찮은데. 봐, 딱 봐도 싫어하잖아. 아이, 괜찮다니까? 아휴, 넌 진짜... 나 간다. 이쁘네. 누가? 다솜이. 쟤는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을 왜 지금 입고 와서. 일부러 색 맞춘 건데. 제가? 마음 있던 거 아니야? 야, 와, 절대 아니야. 내가 대윤이랑 상현이랑은 사귀어도 쟤랑은 절대 안 사귀어. 진짜? 응. 질투해? 응, 엄청. 안 하거든. 아니, 맞네. 우리 슬이 차도년 줄 알았는데 완전 츤데레구나? 너 싫어. 말 걸지 마. 에이, 야, 다솜이는 진짜 친구지. 그런 분위기조차 없었다니까? 야, 슬. 아, 야. 말 걸지 말라니까. 너 진짜 화났어? 응. 야, 내가 앞으로 아는 여사친 다 안 만나고 뭐 연락도 다 끊고. 다. 이게 뭐야? 생일 선물. 어? 왜? 아, 나도 인형 준비했거든.
첫 데이트 선물. 어? 같은 인형이네. 그러게. 진짜 웃겨. 나 너 진짜 좋아해. 나도. 나 지났는데 키스를 안 했다고? 이상한 거야? 당연하지. 야, 요즘 키스하고 사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저번에 키스하려다가 실패한 이유로 점점 친구 사이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요즘 사이 안 좋아? 자주 싸워? 그런 건 아닌데 서로 계속 디스하고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 뭐야, 그냥 꽁냥 되는 거잖아. 아, 난 심각하다고. 그럼 그 둘 중에 한 명이 스킨십을 하면 되잖아. 아,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 그럼 분위기가 안 나. 진짜 듣자 하니까 화나네. 아니, 너네 둘이 나 염장질 하려고 작정한 거야? 어? 나 못소리라고? 이대로 다시 남사친 여사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난 너네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아니, 그냥 뽀뽀해. 막 해. 그냥 입술이 불어 터지도록. 그래도 될까? 몇 번에 말해. 그래도 된다니까. 어?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좀 마 제발. 진짜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고마워. 덕분에 힘났어. 덕분에 난 힘이 안 난다. 나 갈게.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외롭다. 근데 유진이 말대로 정말 스킨십 해도 될까? 손잡았더니 놓으면 어떡하지? 보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 한번 친구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니까 사귀는 분위기 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민기도 수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까? 뭐냐? 왜 쳐다보냐? 네가 쳐다보니까 쳐다봤지. 너? 나 쳐다보면 500원? 아, 500원이 뭐야? 나 미쳤냐? 그게 뭐야? 왕유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겠다. 이젠 보는 것도 숨막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낚아달라는 거였잖아.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게 사귀는 사이 아니야? 아니, 사귀면 뭐 초능력이라도 생겨? 독심술?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넌 뭐 있는 줄 아나 보네. 너 나 좋아하긴 해? 좋아하니까 사귀지.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니, 아무것도 안 한다니. 지금 여기 앉아서 왜 캔 뒀다고? 어? 이런 거 말고 남들은 남자친구가 스킨십 하고 싶어해서 힘들다는데, 어? 너는 내 손도 안 잡고 남을 왜 비교해? 우리도 꼭 남같이 연애해야 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보통이 어딨어. 커플마다 다른 거지. 너 진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뭐.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뭐? 시비? 너 지금 그게 여자친구한테 할 소리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시비는 좀 너무하긴 했지만. 겁쟁이. 스킨십도 못하고. 내가 겁나서 못하는 줄 알아? 어쩜생아. 뭐야? 나 아니었으면 이 빌어먹을 드라마가 끝났던 거야? 하던 거 계속해. 아, 너 왜 학원을 이 시간에 잡아가지고. 갈까? 어.
여기 내가 처음 고백했던 곳이네. 그러게. 너가 한 달이나 답을 안 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한 개도 안 힘들어 보였는데. 야,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왜 그래? 야, 너 레모네이드 중독이냐? 어때? 야, 아, 미안해. 나는 너가 하고 싶어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그냥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게 너가 싫어할 줄 절대로 몰랐고. 너 일로 와봐. 왜? 와봐. 잘했어? 뭐야, 나 진짜 엄청 쫄았잖아. 바로 좋아하면 재미없잖아. 와,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너 뽀뽀하려고 레모네이드 들고 다닌 거지? 어떻게 알았어?